듀 해봐요, 듀. 듀. 듀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와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어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물로 남아있고 말레이시아의 탐분 동굴에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린 5천년 된 듀공 벽화가 있다. 해초를 주식으로 하며 매너틱과 동물들과 함께 바다소라고 불리는 듀공은 3m보다 조금 작은 크기이고 급격히 아래로 확장된 삼각골과 근육질인 윗입술의 콜라보는 파괴적인 해초 파밍을 가능하게 해준다. 무슨 깨를 박아놓은 듯한 작은 눈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몸에 듬성듬성 나있는 털들로 촉각적인 정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듀공은 8에서 18세 사이에 첫 번식을 시작하며 약 13개월의 임신기간을 거쳐 태어난 새끼는 성체가 된 후에야 어미를 떠나는데 이처럼 느린 번식력을 가진 탓에 최상의 조건에서도 개체수가 연간 5% 이상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끝!